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마지막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황순욱 차장이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재밌게 설명 못하면 어떡하죠? 예.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고요. 대통령 얼굴이 나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얼굴이 나오는데 대통령과 함께 노란 글씨 이름들이 하나씩 나오죠. 네. 전부 다 전직 대통령들이 키우던 애견들의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남의 집 개 이름을 제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개 바니, 오바마 대통령의 개 보, 그리고 또 루즈벨트 대통령의 개 팔라. 예. 여러 가지 개 이름이 있죠. 테드 크루즈와 또 스노우 페이크라고 했죠? 플레이크, 죄송합니다. 스노우 플레이크. 하얀 털이 수북해서 생긴 별명이라고 합니다. 애견들 참 많죠?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저렇게 모두 애견들을 한 마리씩 키우고, 그리고 굉장히 개를 사랑했다.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필수 조건이. 그런데 유독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개를 사랑하라. 라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화면에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스콧 워커가 이 얘기는 바로 다음에 제가 해드릴 얘기인데요. 네. 유권자들,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핸드북이 있다면 아마 강아지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가장 위쪽에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미국 공화당 후보 스콧 워커가 개 알레르기가 있는 후보라고 합니다. 2016년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이제 공화당 후보로 나갈 사람인데 네. 개를 사랑해야지만 되는 미국의 대통령 조건인데 개 알레르기가 있어갖고요. 누구 만찬을 간다 그러면 그 집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장소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될 정도로 심한 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는 모습이 따뜻하게 비춰지고 많은 국민들과 공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자 이분은 개 알러지가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개를 좋아하는 게 왜 그런 모습이 필요하냐 한데 유권자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돌아다닐 때 이제 개가 있으면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런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필수라고 네, 하네요. 그렇죠. 자, 개 이야기까지 미국의 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